여러분 안녕하세요. 느낌입니다. 여러분 벌써 금요일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생각을 하면서 출발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인생에 서툰 이유는 누구나 처음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사람으로 처음 태어나 살게 되고 20살, 30살, 40살, 50, 60, 70이 되어도 모든 순간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건 당연합니다. 연습이 없는 인생이기에 서툴러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면 됩니다. 실수를 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툰 인생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도 나의 실수도 다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실수가 자책을 할지라도 더 완벽한 인생을 살기 위한 욕심이 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오늘 하루를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과제를 안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그렇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느낌과 함께 오늘도 행복하게 출발해 보십시다. 여러분 곁에서 언제나 함께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